네, 반갑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취향을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길 건너에 보시면 지금 저희 옆에 중국 관련된 내수시장 진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너무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저희는 내수시장만 공략을 해서 국내 기업 말고 내수시장만을 3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공략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에서 중국 시장에 나는 그리고 내지는 우리 기업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중국은 나가기 싫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여기에 계시는 누군가처럼 저는 3년 전에 전혀 중국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회사에 어떤 친구가 하나 와서 이 회사에서 나온 책을 좀 번역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책을 맡겼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훌쩍훌쩍해서 번역을 해오더니 잘 번역을 해온 것 같이 보였어요. 사실은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아 그냥 또 속는 치고 번역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책을 출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출판된 책이 한 달에 2만 권씩 팔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13년 동안 그 책을 팔았는데 총 17만 권이 팔렸거든요. 한 달에 2만 권씩 팔리다 보니까 마치 사인처럼 저희가 러브콜을 당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초청으로 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북경에다가 본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천에다가 14년도에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중화, 제가 처음 코트라에 가가지고 변호사님께 중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자문을 받았을 때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중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 한국 사람들은 이 중화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하셨던 이 중화에 대해서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조금 감이 옵니다. 중화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씨를 이 땅에 뿌리든지 이 땅에서 자라난 열매는 씨 주인이 아니라 땅 주인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화 사상은 내 땅에 무슨 씨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 땅에 나온 열매는 내 거야. 그들의 생각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조금 바꿔드리는 게 제 이 5분의 목표입니다. 자, 남한 땅에 딱 100배입니다. 100배에 대한 개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제가 3년 동안 돌아다녀봐도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3년 내내 만났던 중국인들조차도 북경 이야기를 상해에 북경에 사시는 분이 상해 이야기를 못하고 상해 사시는 분은 신천 이야기를 못합니다. 실제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중국인조차도 이 중국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전문가입니다라고 저처럼 나와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국을 보시면 맞습니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만난 중국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공산주의는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들은 막 화를 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공산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공산은 우리의 이상향이야. 너희들 그럼 사회주의는 말이야? 아, 우리는 이 사회주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색 사회주의라는 거죠. 제가 이게 2년차가 지난 때쯤에 조금 감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만의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이기적 합리주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이 패러다임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양분해서 보여지는 거지만 미국의 어느 정도를 포함시켜가면서 중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좌측에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내용들이 중국입니다. 보통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특색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만디 느린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짝퉁이라는 거는 이들의 얘기했던 미인계라든가 36개처럼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상해를 탈의하고 있는 담배 피는 택시 아저씨 이런 분들 간간이 있지만 인류 패러다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조금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오면 한국에서 다 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애벌레 정갈 같은 거 먹는 거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관광 코스로 먹습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주도에 바오젠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오젠이라는 제약그룹에서 만 명이 워크샵을 제주도로 오는 기념으로 만든 거리예요.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게 중국이고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 올라가면 저희 생산자 물가지수가 0.12% 올라갑니다. G2. 이 말은 저희들한테는 질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인데요. 이 800X라는 데는 200명을 갖고 있는데 160억 매출을 합니다. 실제로 14위안, 한 달에 14위안을 받으면서 이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 옆에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오피스, 킹소프트 오피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제품은 무료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쓰세요. 비즈니스 모델은 차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취입니다.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IOE,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리바바라는 G마켓 같은 인터넷 업체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앵코아는 꽝!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회사에 들어왔었던 번역했던 친구가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시작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이 친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내려 갑니다. 꽝씨는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희 법인장이고요.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희 심천 지사장인데 두 사람은 진시 황제가 있는 그 시안 사람입니다. 여기에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인 가운데 있는 여자분은 이 파트너인데 어쨌든 이 부회장님이신 이분도 진시 황제가 있는 시안 사람입니다. 이게 중국의 꽝씨입니다. 환! 이게 마지막인데요. 중국 국경에 6개 환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순환 도로예요. 이 6개 환, 7번째 환을 만들고 있는데 그 도로가 940km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장이 저한테 와서 지난달에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3환 정도 들어오고 갔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 관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이 장표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본 중국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시안에 있는 한국 1류 상품 전시회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나왔고요. 백카페베네도 나오고 카스도 왔습니다. 한 녹즙기 업체인데요. 열심히 녹즙을 갈아서 앞에다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희선도 보이죠? 앞에 두 명은 파트너랑 리셀러 역할을 하는 중국인입니다. 뒤에 두 명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을 접대하겠죠? 그런데 앞에 두 명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판매만 합니다. 뒤에 계신 앉아 계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뒤에서 열심히 오렌지를 깝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오렌지를 줍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현지인들을 키워서 현지를 공략하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팁입니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막론하고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